첫 소식입니다.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를 과장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남양유업은 어제 최대 주주인 홍원식 외 두 명이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한행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양도 대상은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 계약 금액은 3,107억 2,916만 원입니다. 홍 전 회장 일가는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에 이어 최근 불가리스 사태까지 연이어 발생한 악재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행코는 향후 경영 방향과 관련해 남양유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